안녕하세요. JH 캠핑입니다. 오늘은 홍천강에 있는 모곡 밤벌 유원지에 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모곡 밤벌 유원지에 캠핑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홍천강변이고 여기에 캠핑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차는 어디로 내려가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내려가는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모곡 밤벌 유원지는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개가 많이 끼어서 앞이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위에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캠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기 보리울 오토 캠핑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해서 전에부터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료로 개방한다고 해서 한번 여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유지인데 어떻게 무료로 개방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리울 오토 캠핑장도 한번 여러분들인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벌 모곡 밤벌 유원지 바로 옆에 이렇게 캠핑장이라서 아이들이라든지 일반인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겠네요.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개방해주는 캠핑 오토 캠핑장이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여기도 굉장히 깁니다. 한번 이쪽으로 한번 쭉 갔다가 다시 반대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보리울 오토 캠핑장입니다. 무료지만 물건을 구매하고 쓰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도 한번 쭉 둘렸다가 가서 장작을 하나 사가지고 가겠습니다. 왜냐면 여기도 장사하는 곳이니까 물건 정도는 구매해 하나라도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리울 오토 캠핑장입니다. 다시 여기까지 이렇게 굉장히 나무가 있어서 여름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캠핑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여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굳이 캠핑을 하지 않더라도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리울 오토 캠핑장에 지금 관리실에 들어가 보니까 개방은 동계 지금 겨울에는 금토일 금요일날 8시에 오픈해 가지고 일요일날 오후 4시에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평일에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그 다음에 왜 여기 사이트에 돈을 받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물건을 구매하게 한다면 구매하고 등록하고 여기 오토 캠핑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작은 보통 뭐 한 10kg나 12kg 정도에 만원 정도.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 음식물 수거 봉투. 그것만 사면은 아마 여기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개가 그치면은 전체적으로 한번 드론 영상을 날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지나다